울스요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번에도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오비토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고, 오비토가 나온 에피소드에 오비토만큼이나 굉장히 뜨거운 참가자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. 바로 프리키라는 래퍼인데, 저는 이 래퍼를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어요. 이 프리키라는 래퍼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래퍼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래퍼의 퍼포먼스가 이거 되게 잘하더라고.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생동감 있고 포지티브리하고 약간 그 느낌이 약간 크리스 브라운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약간 저는 그런 좀 프레시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베트남어 랩을 잘 모르지만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호흡에 문제가 없이 목소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갈 수가 있는지 저는 좀 그런 것도 굉장히 놀랐어요.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랩을 뱉을 때 그 호소력이 정말 되는구나. 아, 이런 래퍼면은 반드시 뽑아야죠. 예, 포패스 받을만 하고, 결국은 막 나중에 코치들이 막 서로 상의하다가 팀 카릭으로 이제 멤버가 들어간 것까지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. 그래요, 그러면은 프리키의 경연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죠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Hello? (웃음) 뭔가 퍼포먼스 할 때 구성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막 전화 받는 퍼포먼스 이런 거 있잖아요. 되게 참신한 동작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. 목소리가 깔끔하고 이렇게 마이크로 랩을 뱉을 때 목소리가 진짜 이렇게 뭔가 미사일 뻗어나가듯이 되게 좀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? 예,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. 오. 조니 댕, 가사에 조니 댕 언급했죠. 저도 조니 댕이라는 인물을 알아요. 베트남 출신의 성공한, 미국에서 성공한 힙합 주얼리 디자이너잖아요. 저희 한국인 출신으로는 밴볼러가 있고, 베트남 출신으로는 조니 댕이 있고, 이 두 명의 아시안 주얼리 디자이너들이 미국 힙합 씬의 주얼리, 래퍼들의 주얼리들을 담당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어허. 비트가 좋아요. 되게 바운스가 있어가지고 래퍼들이 랩을 할 때 굉장히 딱 맞는 정장처럼 딱 떨어지는 플로우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. 오. 그냥 퍼포먼스가 깔끔해. 깔끔해요. 군더더기 없고 깔끔해. 오! 이 파트 있잖아요. 랩을 뱉을 때 약간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 DJ가 스크래치에 페이드 아웃 하는 소리 있죠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뱉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놀랐어. 뭔가 캐릭터가 재치 있는 무대들을 잘하는 것 같아. 비트를 되게 잘 골랐다. 관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을 적재적소에 잘 넣었어. 여러분들도 이번 벌스를 들어보시면 플로우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죠? 깔끔해요. 뭔가 이 퍼포먼스 자체를 머릿속에서 다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딱 실행하는 느낌이랄까? 그만큼 퍼포먼스도 깔끔하고 랩 디자인도 깔끔하고 다 좋아요. 비트 자체가 뭐 이런 뭐 코치들이나 프로듀서들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좀 신선한 거를 많이 신선한 거 가져왔어. 사실 래퍼들은 랩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트를 고를 수 있는 능력도 진짜 중요하거든요.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뭔지를 알고
거기에 맞는 거를 준비해서 필살기 같은 곡을 준비를 해야 이런 반응들이 오는 겁니다. 싱잉 랩 할 때 지금 약간 사운드 같은 것도 약간 어린이들 동요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. 야, 진짜 호흡에 불안전함도 없이 이렇게 잘하네. 와. 오, 잘한다. 어, 다크호스가 나타났어요. 사실 저는 그저께 나온 이 에피소드 보기 전에 왜 예고편 있잖아요. 전주에 나오는 예고편에 오비토가 나온다길래 스팟라이트 저는 오비토한테 모두 다 갈 줄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 프리키라는 래퍼의 퍼포먼스도 보니까 주목을 진짜 많이 받더라고. 근데 그만큼 진짜 본인이 잘하는 거를 다 보여준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마이크를 잡고 랩을 뱉을 때 호흡에 문제 없이 굉장히 목소리가 깔끔하고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. 그리고 랩 플로우에 대한 디자인들도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거. 책상이 어질러워지면 정리정돈을 하면 되게 깔끔해 보이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랩 디자인을 한 것 같아. 이거는 뭐냐,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비트를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사를 쓴 거예요. 이거 진짜 좋은 능력이거든요. 실제로 래퍼들이 본인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비트를 고르긴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거든요. 그만큼 래퍼들은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다는 건데 잘 이해한 거예요. 굉장히 저는 이 퍼포먼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전화 받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나 지능적인 퍼포먼스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마 포페스 받고 코치들이 누구 팀으로 영입시킬지를 고민하고 아마 그랬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잘하니까 전략을 잘 짰어요. 제가 봤을 때 이 퍼포먼스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